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와 방송 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한 콘텐츠 미디어존,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는 평화경제존, 기후환경보전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에코메디컬존 등 3개의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더 키우겠습니다. 2040년까지 앞으로 17년간 213조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특자도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높이는 게 목표. 경기도의 청사진을 보면 KTX 북부 연장과 GTX 노선 신설로 교통망이 빨라지고 해마다 6만 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가 집, 취미 있는 자족 도시는 물론 생태건강 자원 개발로 세계적인 명소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GTV 뉴스 최창수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